디저트값 때문에 속이 상하다는 이분. 약속대로 집에서 디저트 만들어 볼까 싶었는데 집에 있는 재료라곤 요 정도.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네요. 오븐 없는데. 그렇죠. 사 먹는 것도 부담, 만드는 것도 부담. 오븐을 살 수도 없고. 저렴하게 디저트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없긴 왜 없어요. 바로 이분이죠. 박지선 요리 연구가가 알려줍니다. 걱정 마세요. 단돈 만 원으로 디저트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만 원으로 디저트를 세 개나요? 근데 디저트 만든다더니 오븐 덥죠. 심지어 가스밸브도 잠깁니다. 오븐이나 가스레인지를 전혀 쓰지 않는 게 비법이거든요. 비법은 바로 오븐을 쓰지 않는 것. 오븐 없이 어떤 디저트를 만들까요? 처음 먼저 만들 것은요, 딸기 티라미수를 만들 거예요. 오븐 없어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카스테라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다 설탕을 절여서 잘게 으깬 딸기를 올려주죠. 그리고 크림치즈와 생크림을 섞어서 요 안에다가 섞어줄 건데요. 분리가 돼서 위에 동동 떨 수가 있어요. 조금 나눠서 넣는 게 가장 좋아요. 들으셨죠? 자, 컵에다가 빵, 딸기, 크림순으로 채워주고 요걸 그대로 굳히기만 하면 딸기 티라미슈 완성됩니다. 이번엔 딸기 초코 타르트 초코 만들까요? 초코 과자를 이제 두들겨서 부드럽게 만들 건데요. 우리 오늘 스트레스 받은 거 이걸로 다 풀는 거예요. 그래요. 오븐에 굽는 타르트지 대신 초코 과자를 부셔서 활용하는 건데요. 초코 과자와 버터를 섞어 반죽을 만든 뒤 요거를 냉동고에 살짝 얼려서 굳혀주고요. 그리고 중탕한 초콜릿에 그 위에 부어주고 아까 남은 딸기 있죠? 요거 올려주면 타르트 완성돼요. 지금 만드는 디저트는 조금 따뜻하게 먹는 디저트예요. 자, 마지막으로 만들 디저트 퐁당 오 쇼콜라. 이름 생소하죠? 조금 전 타르트 만들고 남은 초콜릿에 버터와 밀가루 잘 넣어서 초코 반죽 만들고요. 오븐 대신 전자레인지 1분 정도만 돌려줍니다. 아, 맛있다. 초콜릿이 줄줄 흐르죠? 예. 그렇게 되면은 퐁당 오 쇼콜라 완성. 자, 이렇게 순식간에 디저트 3개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단돈 만 원. 오븐이 없으니 번거로운 과정도 줄고 맛도 가격도 대박이죠. 이게 바로 만 원의 행복인가요? 자, 이렇게 만든 디저트 이제 우리 딸 먹여줘야겠죠? 마셨대요. 이제 웃네요. 앞으로 집에서 좀 해봐야겠어요. 자, 그래요. 주머니가 가벼워도 오븐이 없어도 만 원이면 충분한 디저트 집에서 꼭